시작. 영회선 세터의 서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혜림 쪽으로 간 서브 어렵게 받고 부키리치 스파이크. 야, 이건 부키리치 선수가 이 1득점 3점 걸려 있어요. 맞습니다. 이서영 서브. 자, 임영웅이 받아 올립니다. 부키리치 성공. 자, 오늘 뭐 부키리치 초반 출발 상당히 지금은 많이 그 부분이 좋아졌죠. 예. 타나차의 첫 공격이 득점이군요. 타나차. 그래서 타나차 선수도 블로킹 그리고 공격에서 지금 자신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흥미롭게도 선물 강한 서브 임명옥 정확히 받고 속공으로. 그러나 유효 블로킹 그 이후에 백코스로 성공. 메가 후위 네. 공격. 자, 선택. 저도 당황을 했었는데요. 예, 오늘 루틴을 바꿨군요. 이선희 스파이크 건져 올립니다. 갑니다 갑니다. 하, 받지 못합니다. 선수들은 설날을 즐기지 못하겠습니다. 먼 훗날 만두 빚을 때 손감각 좀 좋거든요. 맞습니다. 잡아 올립니다. 올려줍니다. 부키리치가 뜹니다. 천혜기 시도 그리고 안쪽 맞고 나갑니다. 오늘 선발 출전의 이혜림 선수. 지아가 받아 올립니다. 여맹이 센터 백코스. 메가 블록아웃. 네. 야, 메가 선. 예우단의 서브 범실. 정호영 서브. 부키리치 위에서 누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끝이 조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부키리치의 서브. 지아가 받았고 염혜선 그리고 지아가 뜹니다. 부키리치 수비 직접 넘어간 공. 염혜선 또다시 블로커 맞고 그리고 안쪽입니다. 그렇죠. 그것이라든지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운동만하게 엄마가 서포터합니다. 오른쪽 타마차. 지금 뭐 이혜림 선수가 일단 리시브를 너무 잘 견뎠고요. 네. 지금 몸을 접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낮았는데 잘 때려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 서브 현재 2득점. 지아 받았고 다시 지아가 뜹니다. 타마차 수비 직접 넘어간 공. 자, 코스의 변경이 필요하고요. 지아 그렇죠. 성공. 자, 상당히 어려운 볼을 박혜민 서브 네트 맞고 갑니다. 이혜림이 받고 다시 갑니다. 또다시 가요. 노란 리베로 메가. 하지만 넘길 수 없습니다. 자, 리시브가 잘 된다면 정관장 그 가운데 득점이 필요합니다. 예. 이선이 들어오면서 하지만 이혜림이 받고 두 점차 추격 기회. 두 점차 추격. 아, 네. 이혜림 서브. 지아 들어오자마자 받고 속공으로. 아,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관장의 가장 염혜선 서브 계속 이혜림 쪽. 개인시간자 배윤아. 네, 좋아요. 성공. 어떤 공격 점유율을 좀 끌어올릴 필요도 있습니다. 네. 도로공사 이윤정 세터의 서브 넘기게 지하를 향했습니다. 메가 스파이크 유어 블로킹. 두 점차 추격 기회. 타나차가 하지마 블록 홍구 맞고 나가는군요. 두 점차 추격. 도로공사 계속 지금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래서 고이진 감독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네, 또. 이윤정 서브 어렵게 메가 스파이크 블록킹. 이윤정 연속 서브 한 점차 공점을 줄 수 없는 경각선 중앙에서 속공으로 정호영. 지금 보시 이소영 서브 23대 21. 하나차 성공. 꽂혀버립니다. 빨리 때려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의 극한 타나차 선수입니다. 네. 열린 공간 속을 잘 갈랐던 타나차입니다. 자, 틈새 공략해야죠. 네. 서브 길게 보냅니다. 노란 리베로 23대 22. 지아 스파이크 세트포인트 맞는 정관장. 상당히 뭐 컨디션 좀 이제는 김세인 정관장 짧게 들어간 서브. 부키리치 성공. 자, 이제 끝나느냐. 듀스가 세터가 양쪽 사이드 어디로 줄까요? 예. 염혜성 어디로 선택. 어디 선택. 어디 지아 쪽으로 득점 성공. 1세트 박빙의 승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정관장이 일단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 감사해보다 감사 어렸어. 그렇죠. 반가 이런 거. 이소영의 스파이크 어택 커버. 다시 이소영 또다시 어택 커버. 자, 메가 선수 지아 올렸고 메가의 스파이크 뚫었습니다. 그렇죠. 메가 지아. 자, 1세트도 메가 선수 염혜선 세터의 연속 서브 길게 이혜림이 어렵게 받고
두키리치가 가운데 빈 공간 봅니다만 노란을 받았고 메가 스파이크 타마차 멋진 수비 두키리치 블록 아웃. 자, 1세트도 그렇지만 뭐 2세트 굉장히 친하죠. 그렇습니다. 예. 서로 서로 네. 여배선 선택 어디로? 이소영 한 번! 타마차! 1대1! 1블록킹 타마차! 완벽하게 지금 블록킹을 덮어 씌웠습니다. 소영 선수도 이걸 뭐 틀어 때릴 수 있는 어떤 그 여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이윤정 세터. 이소영이 정확히 맞습니다. 속공으로 임명옥이 잘 받아냈고 루키리치 그 위치에 노란이 버티고 있습니다. 중앙에 지하의 강타! 네. 성공! 자, 정우사입니다. 네. 다시 타나차. 루키리치가 일단 끊지 못했어요. 타나차! 네. 위에서 때립니다. 자, 이전에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리드를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대1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사브 배윤아 지아가 잘 받고 중앙에 정호영 성공. 네. 이제 가운데 공격 지아가 받아 올립니다. 이동하면서 박은진 아직은 무득점. 누가? 네, 노란 선수가 2단 연결. 타나차 머리 맞고 나갑니다. 자, 도로공사는 뭐 어떻게 해서든 찬스가 딱 왔을 때 미드를 사용하는 예. 박은진 머리 맞고 나가면서 하나 잘하는 거예요. 예. 지금 파고들어서 지아 성공. 서브 박은진 타나차가 정확히 맞고 이윤정 세터 이동하면서 배윤아 어깨 맞고 직접 넘어갑니다. 중앙위 부키리치 받았어요. 2단 메가 이소영이 때립니다. 성공 이소영 분위기를 살리는 이소영입니다. 배윤아도 조금 더 점수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안의 스파이크 그렇죠. 가볍게 스냅을 이용합니다. 그냥 도로공사 내시면 두 점차 끌려가는 도로공사 메가 블록킹 1위 블록킹 부키리치 한 점차 추격. 이 게임의 플레이는 달라요. 그렇죠. 염혜선 서브 임명웅이 잘 받고 이동하면서 갑니다. 좋아요. 배윤아 자, 이전에 뭐 이윤정 세터 자, 지아가 뒷걸음 대파도 받고 이소영의 스파이크 틀어칩니다. 성공. 자, 사실 뭐 이소영 선수 이소영의 서브 어디로 타나차에게 네 흔들렸고 부키리치 다시 만듭니다. 백코스로 다시 부키리치 네 이것도 나 넘어갔어요. 끈끈한 수비 정관장 타나차 성공 끊어주네요. 예. 네. 그렇지만 점수입니다. 정호영 서브 오른쪽에 부키리치 받았어요. 석점 차에서 넉점 차 벌릴 수 있는 기회. 메가 스파이크! 강력합니다. 네. 예. 그 앞에 부키리치 선수가 아니고 부키리치의 서브 이소영이 받습니다. 그리고 메가 스파이크! 흥이 있네요. 네. 예. 뭐 물론 1대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문정원 투입. 임명원은 정확히 받고 전세한 스파이크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1대1 상황에서도 득점이 안 난다면 정말 지아 강한 서브 임명원 우리 지금 정확했고 부케이트 성공. 지금은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호흡도 잘 맞고 서브 전세한 지아 받아 올립니다. 중앙에서 손끝 두 점차 추격 기회 부케이트 추격합니다. 좋습니다. 예. 23대 21. 여맹원 서브가 날카롭게. 배윤아가 정호영이 올렸고 메가 스파이크. 막아냅니다. 부키리치. 문정원이 빠졌고 타나차가 들어왔습니다. 이윤정 세터의 서브 낮게 들어갑니다. 22대 23. 속공으로 오른손 맞고 나가면서 세포인트에 정관장 서브 이소영. 임명옥 받고 타나차 머리 맞고 다시 넘어갑니다. 2세트 끝내기 기회 메가가 빈자리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나차 들어치기 이것이 그냥 나갔군요. 자, 김종민 감독 비디오 판독 요청하네요.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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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기다려봅니다. 이 순간 타나차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요. 번독 결국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 전광판에 요 돋보기 샷이 보이는 순간 네. 타나차가 마치 무릎 꿇고 축구 골 세러머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 기쁨을 표현했어요. 아, 그 정도로 간절했거든요. 예. 네. 바로 이 장면. 아, 네. 그렇죠. 하는 도로공사 23대 24 추격합니다. 대나 서브 어렵게 갔고 구텐더의 블록파. 1세트와 똑같은 점수 25대 23 정관장이 1, 2, 3공사는 그렇다면 강한 서브를 넣어야 되겠군요. 공략이 필요하겠죠. 예. 전세안이 받고 3세트 시작. 타나차 받았어요. 타나차 어린 임명옥이 올린 볼 도키치가 페인트 이소영이 띄웁니다. 메가 다시 만듭니다. 0에서 센터 다시 메가 받았어요. 올렸고 스파이크 타나차 득점이 네. 나옵니다. 김세빈이 올렸고 타나차 네. 득점.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그 힘을 다 실어내서 때릴 수 있는 폼이 나오고요. 네. 자 부키리치 선수 다시 전세한 쪽. 자 오른쪽에서 네 처리 잘했고요.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 후반으로 갈 때 어떤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집중력이 좋았는데 그 정호영 선수. 전세안 이정욱이요. 베이마 좋아요. 네. 자 상당히 빠른 발. 아무래도 배우나 선수가 조금 더 득점을 가담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의 강타가 또 통합니다. 네. 자 득점 지하 13득점. 자, 이소영이 정확히 받았고 자 그리고 약간 리시브 길었습니다만 전세안 천행이 지하의 스파이크 뒤를 받치는 타나차 전세안 득점. 3세트 전세안 선발 출전 성공. 지금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예. 네트 밖으로 들어갑니다. 메가 스파이크 성공. 메가 네 2점차 추격. 좀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김세빈 올렸고 코키리치 아하. 아 수비에서 좀 아쉬운 지하와 노란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김세빈 서브. 성공 정호영. 네. 대현아 또 막아야 되니까요. 네. 대현아 올렸고. 코키리치 스파이크 안쪽. 좋아요. 네. 자 삼. 전세안 어렵게 맞고 코키리치 잘라 들어옵니다. 부키레치 선수가 6득점 블록킹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혜수원이 다시 지하에게 임명원 받고 그러나 맞고 나갑니다. 타나차 이윤정 센터 속공으로 김세빈 김세빈 선수 공격으로는 처음 득점이네요. 11대 16 5점차 앞서는 도로공사 전세한 서브 짧게 들어갑니다. 이소영이 받았고 속공. 자 오늘 뭐 전체 자, 염혜선 낮게 들어간 서브 속공으로 길게 보냅니다. 득점 성공. 네. 자, 아무래도 뭐 리시 매직 서브 시간 차로 자 본인이 안쪽에서거든요. 예. 이소영 서브 이해리 맞고 이동 공격 그러나 터치네. 터치네. 네. 정관장이 터치네. 문정원 서브 지하 쪽입니다. 박수 스파이크 지하 안쪽. 네. 자 코스 좋았죠. 서브 정호영 짧게 들어옵니다. 기도하면서 네 배윤아 득점. 아 완전히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서브 오유의 메가 범실 없이 짧게 들어간 서브 중앙에 배윤아 블록아웃 그리고 또 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1, 2세트를 모두 뺏겼던 도로공사인데 3세트는 25대 20 도로공사가 승리합니다. 염혜선 서브 다시 전세안 쪽으로 갑니다. 이번에 부키리치 득점. 네. 자, 지금 시킥성으로 타나차의 역시 날카로운 서브. 어렵게 일단은 살았어요. 절반 이상의 성공.
도케리시 폭격입니다. 그렇죠. 뭐 1대1 상황이 갈등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힘들어요. 네트 받고 들어간 서브. 속공으로 박은지 네. 1점. 그리고 한 점을 앞서는 도로공사. 네. 지하가 잘 잡고 박수혁의 스파이크 정확히 떨어집니다. 여기 득점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예. 이소영 서포 서디로 역시 전세 한쪽. 부키리치 메가 맞고 나갑니다. 아, 네. 동점. 좋습니다. 네. 득점을 했던 부키리치. 자, 지하가 약간 흔들렸고요. 스파이크 지하. 아, 네. 박은진 서브. 하나차 흔들립니다. 부키리치 2단. 하나차가 넘긴 볼. 9대8에서 9대8에서 동점을 만든 타마차. 그렇죠. 자, 이쪽에 왼쪽에서 디그가 되면 많이 올라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지금 메가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세한 서브. 여배선이 지하 쪽으로 전세 받았어요. 부키리치 득점. 부키리치. 자, 그럼 전세한의 서브. 자, 스파이크가 자 수비가 됐고 유효 블로킹 부키리치. 자, 3세트부터 완전히 네 그런 패턴도 좋습니다. 네. 지하 맞고 네, 옆에서 어디로 그렇죠 지하 하! 타나차. 자, 좋았는데 타나차에게 막히면 완전히 늙어질 수 있죠. 완전히 읽었어요. 네. 그러면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타점을 살릴 수 없었어요. 그렇죠. 아, 나이스 블로킹이고요. 하나차의 블로킹 득점. 지하가 전세한에게 또 갈까요? 어디로? 임명웅이 정확히 맞고 부키리치가 끊습니다. 자, 부키리치 뭐 3세트. 하나차가 맞고 부키리치, 이소영이 정확히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영이 이것을 배우나가 막는군요. 양 팀의 국내 15대14 부키리치 서브. 언더토스로 박은진 메가 머리 맞고 나갑니다. 메가 서브 정확한 리시브 임명호 부키리치 성공. 스펀지 인간 임명호 리베로. 안예림 세터가 들어와 있는 정관장. 전세한 스파이크 유 브로킹. 정관장 앞설 수 있는 기회. 앞설 수 있는 기회인데요. 타나차 수비 임명호 올렸고 전세한 연타. 메가 안예림 야 전세한. 자, 이윤정 세터 낮게 들어간 서브. 지하가 박수 스파이크 성공. 동점. 자, 4세트 동점 17대17. 임명웅이 정확히 맞고 전세한 대각선을 받아 올리는 이소영. 지하의 스파이크 임명웅 맞고 나갑니다. 역전 정관장. 박은지 서브 임명웅 쪽으로 갔어요. 하나차 스파이크 동점 만든 도로공사. 자, 빠르게 때려냈기 때문에 사이 공간이 열렸고요. 네. 사이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자, 타나차 선수가 자, 상당히 스피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8대18 그리고 3세선. 예림 어렵게 그냥 넘깁니다. 붙었죠? 메가 붙었는데요. 그렇죠? 메가 정관장 20대18 타나차가 받았습니다. 부키리치 안쪽. 안쪽이에요. 이거 나갔으면 도로공사 큰일 날 뻔했어요. 맞습니다. 편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예. 이혜은 서브 지하 쪽 상대를 좀 흔들었고 메가의 스파이크 블로킹. 배우다가 잘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타나차가 잘 받고 이제 추격을 해야 하는 부키리치. 이것이 연속 나가면서 23대20 승점 석점 확보를 위해서 두 점 남아있는 정관장. 지하에 과감한 서브 임명욱 정확히 맞고 부키리치. 지하 나갔어요. 그리고 이소영 득점. 지하 그리고 오늘 지하 엄마. 지하의 서브 강한 서브 몰려있는 도로공사. 강한 차 득점 성공. 뭐 도로공사는 이렇게 안 끝나죠. 그렇습니다. 일단 승리하면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마지막 이소영의 밀어넣기 득점 성공.
대결 세트 스코어 3-1로 승리하면서 정...